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노려강 먼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음악을 좀 켜놓고. 아프리카 TV BJ, 메이플 스토리 게이머, 유튜버, 프로 게이머 하스소톤 1991년생입니다. 여기에 트위치는 빠져있거든요. 각종 이런 게 개요. 전 하스스톤 프로게이머이자 현 메이플 스트리머 BJ 노려강 먼치에 관해 설명하는 문서다. 특징,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여유로운 편이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좋습니다라는 말을 이러한 먼치의 방송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다고 먼치가 방송을 가볍게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매우 빡센 편. 그 예로 하스스톤 방송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때까지 방송을 하며 메이플 스토리는 하루에 길면 12시간 정도 넘게 사냥을 한다. 메이플 스토리 방송에서는 사냥 외에도 장사를 일종의 콘텐츠를 삼고 있으며 메이플 스토리 속 장사꾼의 모습을 잘 나타낸다. 위대한 벨룸 소울이나 프리미엄 액세서리 공격력 같은 고가 아이템을 잔뜩 구매해서 떡상할 때까지 묵혀서 떡상했을 때 대파는 식으로 장사를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누구요? 스카니아 상미메르님 후원 11,000원 상호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무위키에 나오다니 히읗이 긋긋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카니아 위대한 소울의 대부분의 물량을 이 양반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진실은 위대한 벨룸의 소울하고 블러드킨 한 200개 정도 묵혀서 팔고 있고요. 푸악공은 한 적이 없습니다. 푸펫공이나 푸악마라든지 매지컬작은 해본 적이 있지만은 프리미엄 액세서리 공격력은 거짓입니다. 위대한 소울의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8개 정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먼치는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를 날리기도 한다. 바로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야 된다고 방송 도중에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성인이다. NCS 노래를 들고 방송하는 타입이다. NCS 외에 다른 노래는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수익 창출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방송 콘텐츠 한마디로 없다. 사냥만 엄청 빡세게 하는 BJ라 소통에 공감마저 없다. 하지만 마석에 무언가 있어 빨려들어가는 중독성이 있다. 그건 아마도 먼치가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제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게임 캐릭터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있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먼치의 메이플 사냥 방송은 만렙을 현재까지 7개나 찍는 루트를 보여준 바가 있다. 먹방에도 대리만족이 있듯이 게임 성장을 먼치가 대신 시청자들을 대리만족시켜줘서 이러한 사유의 콘텐츠가 되지 않았나 싶다. 하스스톤 초창기 도적장인으로 유명했다. HCC에서 올킬의 상징으로 회차됐을 만큼 상당한 실력을 가진 선수. 방송을 꽤나 하드하게 진행한다. 예를 들어 시즌 초 유럽, 북미, 아시아 전설 세계 서버 전설 찍기라든지 매우 편한 자세로 캠을 켜고 오랜 시간을 방송하기 때문에 팀 NNA의 다른 선수들이 제발 밖에 좀 나가라고 할 정도였다. 심지어 팬들이 부르는 별명도 이불 요정이었다. 하스스톤 배틀로얄 시즌 1으로 메이저급 데뷔했다. 실력에 비해서 개인 리그는 적은데 신청을 안할 수밖에 없, 안 해서 적을 수밖에 없다. 하스스톤을 하드하게 플레이하다 메이플 주 콘텐츠로 잡은 뒤 하스스톤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신청을 제가 뭐안한 것도 있겠지만 몰라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대회를 나갔는데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못 간 적도 있습니다. 만렙 달성 날짜 나루 2017년 5월 28일 섀도우 2017년 8월 13일 바이퍼 2017년 10월 22일 은얼 2017년 12월 31일 팬텀은 2018년 5월 13일 보통 길어봐야 한 두 달 정도에 끝났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네 번째는 2017년 12월 31일에 찍었는데 팬텀은 2018년 5월 13일이죠. 5개월이나 걸렸는데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워크가 6월 28일 후리가 8월 11일 비교적 40일대 정도 50일대 마지막에 이때부터 정팬을 끼기 시작해가지고 레벨업이 빨랐죠. 이 사이에 5개월 어마무시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대리 육성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섀도우를 하고 있지만은 드블로 자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엠버 제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려 7개의 만렙을 찍었고 유니온 그랜드 마스터에서 전직업 200 이상이다. 하드하게 방송하는 습관이 어디 안 가서 하루에 11시간 이상 사냥하는 것은 기본. 가끔 사냥하다가 경매장을 들여다보고 난 뒤 다시 사냥을 계속하고 오래 누워서 사냥하거나 눈을 감고 사냥하기도 한다. 크게 인기는 없었지만 2018년 7월 1일 경기매 220 도전 중에 서버가 터졌고 3시간 동안 203에서 209를 키운 플레임 위자드가 203으로 떨어지는 백서베 된 사건이 있었다. 거기서 같은 날 오후 3시 백서베 또 일어나서 레벨이 하락했다. 203 레벨이 된 게 어디야. 이 사건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구독자 수가 폭풍같이 늘어나고 있다. 8월 7일 전설적인 사냥꾼 칭호를 획득하였다. 보통 이 혼자건 매크로가 가져가는 게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스카니아만 사람이 먹었다는 말도 있다. 먼치 본인은 옵션이 구리다며 바로 버렸다. 메이플은 질문이 한정적이 대답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질문을 받지 않는다. 10초에 한 번씩 밥 먹었냐라고 듣는 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전에 부위에 플레임 위자드 후반 육성기부터는 개청자들이 미친 듯이 싸우던 탓인지 어느 정도 한산할 때 질문을 몇 개 받긴 한다. 먹방 의외로 먼치의 유튜브 업로드 영상 중 인기가 높은 편이다. 팬텀 육성까지는 먹방을 올렸지만 나이트워커 육성 기간 동안 먹방을 절대로 하지 않다고 못을 박으며 먹방 영상을 따로 볼 수 없게 되었다. 플레임 위더 육성하는 현재는 사냥하면서 끼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 여담 캠 방송 중에 마이크 수리 중으로 바뀔 때가 잦은데 진실은 본업이 마이크 수리 기사라 하더라. 애용하는 담배는 더니 라이트. 웃긴 점은 예전에는 구름가자로 바꿨지만 요새는 유머 감각이 생겼는지 아 마이크 안 들린다고요 수리 좀 하겠습니다 같은 말로 바꿔버린다. 펩시를 좋아한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서울대 졸업자라는 루머가 있다. 먼저 본인의 반응은 동서울대 원서를 넣었다가 떨어졌다고 얼마 부렸다. 육성을 안하는 캐릭터들은 겜디 탈을 착용하고 있다. 대부분 장사용으로 쓰는데 푸아콤 리솔 등을 잔뜩 매입해서 떡상만을 기다리고 있다. 메이플 시작하기 전 닉네임 버닝터버 섀도어로 250까지 매수를 번호 스카니아로 월드리프를 시켜 듀얼 블레이드로 자유전직 시켜줄 거라고 한다. 250 레벨 인구에 5,500명 언저리인 것을 생각해보면 매우 많은 수치다. 일정 기간 동안 사냥수가 제일 많은 것. 프리 후반기 정점을 달해서 어느 날 아프리카가 터지고 어느 날 유튜브가 터지고 그랬다. 트위치는 3,4 송출 중단의 여파인지 재개 후 시청자가 별로 싸우지 않는 편. 아! 이것으로 나무위키 먼치 편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